그 전에 저는 어딘가에 가 있는데 제가 잘 가는 사우나를 갔다는 거예요. 동근이 여기 혹시 있나 이렇게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엔 조금 네. 근데 저는 아직 그걸 완벽하게 그게 어떤 사랑인가는 이해는 아직은 못 제가 그렇게 해보지 않았어요. 얼만큼 큰 사랑인가는 아직 전 몰라요. 근데 이 친구 안에는 확실히 그 뭔가 큰 사랑이 있다는 거는 느껴요. 왜냐면 울었다는 그게 뭐냐면 이제 저한테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현실감이 굉장히 없이 살다 보니까 예.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줘도 네. 잘 못 알아듣고 그냥 그래도 그냥 제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옆에서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하는데 제가 귀가 이렇게 딱 닫혔으니까 너무 이 친구가 막 답답하고 답답하고 하니까 얘기하다가 막 그 정도로 거기서 이건 또 뭐지? 이건 어떤 사랑이지? 네. 그렇게 해서 이 친구의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 저희가 오늘 이제 해보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 근데 양동우 씨가 많이 좀 변하신 것 같아. 옛날에는 그 얘기를 그렇죠. 많이 안 하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안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위축돼 있다가 이제 조금 몸이 달궈지면은 뭐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잘 예능 프로그램에 예능 자체를 나는 그래서 잘 안 나오잖아요. 말하는 게 무슨 데프콘인 줄 알았어. 말이 엄청 많더라고. 데프콘이가 말이 많잖아 그놈이. 엄청 비슷한데요? 아니, 나오시더라고요 그 형님도. 보면서 저도 나 같아. 저도 섬뜩섬뜩해. 골격과 패션 이런 거. 말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말이 양이. 네, 그럼 제가 예전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결혼인가? 아무래도 준이의 사랑과 결혼. 결혼. 네. 왜냐면 이게 옆에서 이제 뭔가 대화로 풀어내야만 같이 이제 해나갈 수 있으니까. 이 친구하고도 옆에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거를 다음 단계로 가려면 얘기를 해야 해야죠. 되고 또 이제 와이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녀간에 이렇게 치열한 건 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갈등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고 하려면 그렇죠. 그동안 안 써왔던 막 단어 이런 대화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작가들 말에 의하면 돈 벌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왜냐면 이제 아이가 네. 나왔으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책임감이. 네, 아이가 나오기 전에는 굶으면 굶고 뭐 일 없으면 안 하고 살아도 되지만 정말 지금 아기가 젖병을 빨고 있으면은 빨리 가서 분유값을 벌어야. 그러면 이게 그냥 촥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 아, 내가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힘든 상황인데 내가 애를 낳아. 그래서 애를 안 낳을까? 결혼하지 마. 이런 생각들을 저도 했고 얘기를 해보면 다들 그렇게 얘기를 조금씩 하더라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냥 딱 나오니까 그냥 그런 열정이 막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 말이 너무 많아졌네. 아니, 양동구 씨가 손가심 얘기를 해. 이야기 못 다리 아저씨가 됐어요. 이야기 못 다리 아저씨. 예전에 비하면 이게 한 달치 양이에요. 그럼요. 좋게 바뀌셔서 와이프나 뭐 다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만약 결혼을 했는데도 예전처럼 그러면 힘들죠. 예. 아니, 여보 왜 지금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돈을 어떻게 벌려고 그래? 그냥 자. 그냥 먹어. 근데 너무 실례되지만 네. 오윤아 씨 늘 제가 아까도 우리 대기실에서 나이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김희선 씨보다 몇 살 어리죠? 한 세 살. 와. 그리고 참고로 김태희 수혜 씨하고 동갑. 근데 임수정 이효리 배두나는 오윤아 씨한테 언니. 아, 그런 소리 하는 것도 하지 마. 아니, 그게 언니를 위해 그게 막 나쁜 뜻이 아니라 우리도 왜 학교에서 뒷번호 있는 뒤에 큰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도와줘. 너무 알아. 아니, 오윤아 씨가 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손짓 좀 이런 거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아니, 이게 크니까 수혜 씨나 김태희 씨나 다 작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까? 체격도 크고 그렇죠. 키가 크고 그러시니까. 아니, 또 제가 또
좀 어렸을 때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좀 나이가 있는 역할을 많이 맡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데뷔도 굉장히 늦게 하셨어요. 정식적인 데뷔는 23, 4 정도 했으니까 제가 늦게 데뷔. 아니 23, 4에 나이 많은 역할은 뭐예요? 이혼녀 이런 거 했어요? 아니 그런 것도